공공 데이터로 미래를 그리다. 남다른 아이디어와 기술이 뭉쳐 빛을 발하는 2022 공공 데이터 경진대회. 그 뜨거운 현장 속으로 황금 나침반이 달려갑니다. 남다른 아이디어로 똘똘 뭉친 이들을 만날 수 있다는 특별한 현장을 찾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이곳은 어딜까요? 궁금하시죠? 2022년도 제10회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경진대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공공데이터란 각 공공기관이 생성하거나 관리하는 자료와 정보를 말하는데요. 다양한 형태로 제공되기에 누구나 쉽고 빠르게 활용이 가능하다는 사실. 바로 이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참신한 서비스를 개발했다는 이들이 모였습니다. 바로 그들을 위한 장이 열린 건데요. 창업경진대회는 2013년부터 개최가 됐고 지금 이제 횟수로 10년째인데요. 정부에서 공개하는 데이터의 규모가 매년 늘어나고 있고요. 또 그 데이터를 분석하는 기술도 매년 빠르게 발전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공공 데이터로 해결해야 되는 사회 문제도 매년 바뀌고 있죠. 저희가 매년 공공 데이터 창업 경진 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걸맞는 좋은 아이디어와 인재를 발굴하는 데 큰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창업 경진 대회의 왕중왕전이 펼쳐지는 날. 공공 데이터를 활용해 아주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인기를 끈 이 부스, 바로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 활용 기술이랍니다. 저희는 수어를 활용해서 그 농인분들께 텍스트와 이미지를 수어 영상으로 번역하게 해주는 솔루션을 만드는 업체입니다. 말 그대로 이미지로 형상화된 글자를 인식시켜 영상으로 번역이 가능하게 만들어졌다는데요. 청각장애인들에게 글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랍니다. 이처럼 생활 속 유용하게 만날 수 있는 다양한 기술들, 이번엔 뭔가요? 국회 사무처에서 제공하는 입법 관련 데이터들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법이라는 게 제정되는 과정이 모두 다 이제 국회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입법의 중요성은 사실 아무리 말해도 부족하지 않을 정도인데요. 기존에 있었던 그런 입법 관련 데이터들을 저희가 분석을 해서 사람들이 훨씬 더 보기 편한 형태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20건 이상 발의한다는 법안. 우리에겐 그저 터무니없이 어렵게 느껴지잖아요. 하지만 이 서비스를 활용하면 다양한 정보 확인은 물론 어려운 입법을 보다 쉽게 확인할 수가 있답니다. 긴장 반 설렘 반으로 시작하는 2022 공공데이터 창업 경진대회. 공정한 심사를 해줄 7인의 심사위원을 필두로 100인의 국민 평가단까지 합세. 생각하기에는 그 방대한 공공 데이터를 어떻게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만들었나, 이런 게 좀 기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한테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년 제10회 범정부 공공 데이터 활용 창업 경진대회 왕중왕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아이디어 기획 부문 발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특명, 자신만의 아이디어로 심사위원 및 국민평가단 107명의 마음을 단 10분 안에 사로잡아라. 나를 따뜻하게, 결식 아동을 위한 나는 비타민 나비입니다. 결식 우려 아이들의 문제, 어떻게 완화할 수 있을까? 이 하나의 질문에서부터 저의 고민은 시작되었습니다. 아동 급식카드 공공 데이터를 활용해 결식 아동과 지역 가게를 연결하는 플랫폼 앱인데요. 급식 지원 가게 정보를 한눈에 파악하고 예약까지 가능하답니다. 꼭 사회에 중요한 가치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거를 내년까지 꼭 열심히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넘치는 아이디어 덕에 발표 시간은 금세 지나가고 이제 7인의 심사위원의 날카로운 질문 타임이 이어집니다. 아이고, 손에 땀을 쥐게 만드는데 점수는 과연? 그럼 지금 바로 점수를 보여주세요.
52.3점이 나왔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품 및 서비스 개발 부문의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아이디어 부문만큼이나 제품 및 서비스 부문 또한 그 열기가 가득한데요. 우리가 4년 전부터 준비했던 솔루션이고 안전 대피로도 중요하지만 이 차단막이나 이 방제 시설이 있습니다. 그걸 해안부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예산 투입을 하고 있고요. 매년 진행되는 행사지만 행사가 거듭될수록 더욱더 발전되고 있는 기술들 덕분에 심사위원과 백인의 국민평가단 또한 심사에 신중의 신중을 기한답니다. 네, A테크 점수 94.5점으로 큰 박수 나왔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제품 및 서비스 개발 부문에도 다섯 팀이 무대에 올랐다고요? 드디어 다가온 수상의 시간. 두구두구두구두구두. 참여한 사람 모두 긴장한 모습이 역력한데요. 영예 대상 누구신가요? 제10회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 경진대회 대상 김아연 팀 A테크 팀 대상 축하드립니다. 수상한 10팀 모두 축하합니다. 둘, 셋, 파이팅!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너무 좋고 지금까지 같이 해준 직원들한테 이 모든 공을 돌리고 저희가 더 직원과 함께 가는 그런 기업 될 수 있게 더 성장하는 기업 될 수 있게 마중물로 삼아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기업 되겠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너무 큰 자리에서 많은 분들 앞에서 발표해서 너무 떨렸는데요. 또 올해 3월부터 이렇게 해서 연말에 너무 좋은 결과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정말 잘 해볼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올해로 10년째 사회 문제 해결에 앞장서기 위해 마련한 2022 공공데이터 창업경진대회.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는 공공데이터 이용을 활성화하고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실제로 역대 수상팀 중에 60% 이상이 사업화하였고 투자 유치, 사업 확대 등의 성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본 대회가 개최 취지에 맞게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고 창업을 촉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공공 데이터를 활용한 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는 어떻게 탄생하게 된 걸까요? 참가 기업 중 유독 눈길을 끈 팀이 있었는데요. 그 주인공을 찾아 서울 신림동으로 향했습니다. 2022 공공데이터 창업경진대회에서 아이디어 부문 우수상을 거머쥔 이들. 야, 어떤 아이디어일지 정말 궁금합니다. 저희는 빈집을 활용해서 공동소유 세컨하우스 플랫폼을 만들고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부동산 가격은 점점 치솟고 농촌과 도시의 거주 양극화는 점점 심화되고 있는데요. 특히나 수도권 인구 집중으로 인해 지방 소멸과 빠르게 늘어나는 빈집의 문제 또한 큰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 빈집을 활용하여 공동소유 세컨하우스를 개발하고 공동으로 소유하고 사용할 수 있는 플랫폼. 빈집의 정량적, 정성적 공공 데이터를 활용해 빈집을 공동소유 세컨하우스로 탈바꿈 시켰답니다. 빈집 활용을 위해 밤에도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는다는데요. 이번엔 길을 가다 사진을 찍습니다. 도시에서만 주는 즐거움이 뭔지를 알아야 또 거기에서 또 주지 못하는 것이 뭔지 알아야 저희가 만드는 것에 또 적용을 할 수 있어서 이렇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빈집 사전 조사를 통해 매일같이 다양한 지역의 정보를 공수해 수집 중이라는 박찬호 대표. 그 부단한 노력 덕에
공공 데이터를 활용한 세컨하우스 플랫폼은 나날이 성장 중이랍니다. 혹시 서울에도 빈집이 있나요? 서울 쪽엔 빈집은 많이 없고 서울보다는 지방 쪽이 아무래도 좀 더 많은 편이에요. 많은 이들이 몰라서 소외되거나 손해보지 않는 세상을 만들고 싶어 시작하게 됐다는 세컨하우스 사업. 그에겐 꼭 이루고픈 목표가 하나 있다는데요. 우리나라는 아파트 한 채에서만 살아가는 좀 경직된 주거 문화를 갖고 있어요. 그런 것이 아니라 저희는 조금 더 선택지를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라이프스타일을 만들어내는 게 목표고 훨씬 더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그런 주거 문화를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반짝이는 아이디어와 남다른 기술로 대한민국을 밝히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있어 대한민국의 미래는 계속 빛날 예정입니다.